저의 침실 방으로 왔는데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카멜레온. 어떤 사람들은 막 이구아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구아나 그란데. 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까사 모시기. 까 뭔데? 이게 브랜드가? 침대 브랜드가 까사 모시기였어. 까사미야? 까시까시? 까라라? 이게 너무 귀여웠던 게 여기 불이 이렇게 까딱까딱 할수 있어요. 그리고 콘센트가 있어요. 보다시피 여기도 굉장히 또 많은 게 있죠? 짠! 너무 귀엽죠? 조개요, 조개. 이거 두개 세트예요, 세트. 너무 귀엽죠? 두개 세트에 동묘에서 만 원에 팔더라고요. 너무 괜찮죠? 같이 갔던 친구들이 동묘에서 못 사겠거든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엿싼 걸 사냐고? 분명 그거 샘나서 그랬던 거야. 봐봐. 얼마나, 어? 동묘라고 무시하지 마는데요. 동묘가 얼마나 예쁜 게 많고, 가격도 얼마나 착한데. 그래서 딱 이제 조개 그 병정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고요. 침대 양 끝에서. 짠! 조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라죠, 왕소라. 플라잉 타이거라고 그 북유럽 느낌의 진짜 잡다한 거다 파는 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진짜. 가격도 별로 안 비싸. 넣고 싶은 거 넣고 싶은 건데, 일단 여기다 두고 지금 뭘 담을지 고민 중입니다. 짠! 돌 재질의 예쁜 쓰레기. 자라 홈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 지금 이불 커버도 약간 요런 좀 느낌이 있어요. 얘는 H&M 홈. 얘는 자라 홈. 약간 느낌 좀 비슷하죠?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팔던 메추리알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불을 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친구는 제가 잘때 끼는 안대입니다. 원래 요거 이불 커버 베개가 있는데 지금 솜을 넣으려고 맡겨놓은 상태예요. 이 친구는 제가 엄청 아기 때부터 뱄던 베개예요. 저는 좀 낮게 베는 걸 좋아해서. 얘 이름은 칩이에요, 칩. Hello, Chip. How are you? I'm fine. 진짜 얘 베고 자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살짝 등딱지가 좀 납작하죠. 제가 하도 베고 자가지고. 저를 항상 꿈나라로 인도한 칩입니다. 같이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요. 정말 뭐 설정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던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요즘 읽는 책이에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슬럼프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자존감이 좀 낮거나 약간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살짝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살짝.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힘이 들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맞아. 힘이 든대. 힘이 들면 힘든다고 감정이 솔직한 게 좋지.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그래, 인간이 인구 수가 몇 명인데 모든 이한테 다 이해를 받으려고 하니. 일상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을 것. 와,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완벽하지 않음을 사랑할 것.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튼 침대에 지금 왜 왔냐면요. 제가 영상편집 되게 늦게 하고 아침에 잘 때가 스트로크 빽깔이에요. 잘 때는 무조건 어둡게 하고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라인드를 지금 설치하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금의 순간 블라인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먼지가 너무 심해. 와! 어머. 생각보다 무거워. 오! 오 마이 갓! 오! 뭐 배, 아나콘다야? 무 길어. 길다 뜯어열면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가 왔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막 블라인드가 또막 최신으로 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리지널로 샀거든요. 블라인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사람이 열려있고, 워낙에 오픈마인드여가지고, 블라인드를 몰라. 이게 은근 복잡하구나. 이거 설명서를 보고. 진짜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이건 또 뭐야? 이게 천장 설치하는 게 있고, 벽으로 설치하는 게 있구나. 천장으로 해야겠죠?
천장으로 2인분 할게요. 좋아요? 어머, 나 반대로서 어떡해. 아씨. 아이고, 한번 달아볼게요. 불안불안한데.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박. 와우. 와우. 우후. Drop the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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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까지 내려가니? 오,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게 신기한 도르래 기법으로 되어 있네요. 도르래 도르래 완전. 이 오른쪽 것도 이제 하면 끝이에요. 금방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 생각보다 시시해서 여러분 실망하신 거 아니죠? 진짜 옆에 누가 잡아주면 딱이긴 한데 아니야. 우리는 혼자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스스로 착착착. 스스로 어린을. 오케이. 굿. Drop the bat. 어떤 느낌인지. 와, 오, 분위기 산다. 불 크니까. 불을 짠. 어때요? 괜찮수. 나만의 아늑한 공간. 반대로 돌리면? 어, 더 안 들어오네. 괜찮수, 괜찮수. 이렇게 완성이 후 되었습니다. 어, 한숨 자야겠어. 안녕. 저는 지금 일어났고요. 일어나니까 배 무섭게 나온 것 같은데. 나 너무 무섭게 나오나 지금? 갑자기 지금 무서워. 머리가 마켓에서 캐비닛 투 문 수납장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할 거예요. 저기 하나 있는데 똑같은 한 개 더 시켰어요. 왜냐면은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하나 두려고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자, 지금부터 큐연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요즘 또 DIY가 그렇게 또 트렌디잖아요. 요즘은 셀프의 시대. 혼술, 혼밥, 혼가. 혼가랑 이제 혼자 가구 만들기 해가지고 혼가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죠? 여러분, 혼가하세요. 또 말이 길어지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안 나와?
갑자기야. 뭐라고? 조심하라고. 왜? 이건 부심해서 만드는 또 매력이 있는 거지. Good. 띠떡 완성이로시다. 굉장히 좋아해요. 말씀 안 드렸죠? 드리려고.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식물을. 그래서 그 작업실에 있던 식물들을 좀 가져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좀 더 큰 화분에 이렇게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좀 이렇게 사랑과 어떤 그런 애착으로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흙도 쟁여왔고 우화석. 화분 밑에 까는 거죠? 물 새지 말라고. 그냥 요거 샀어요. 이거. 오! 요거. 보죠. 요거. 이거는 밑에 받침이랑 화분.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려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뭐랄까? 그 인스타 감성 있죠? 그 인스타 엉아들 감성 느낌,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집 이사를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물들. 보고만 있어도 괜시리 기분 막 좋아지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추천. 여기 목이 묻어. 어머. 여기 김치찌개 국물이 묻어있어 여기. 닦고 갈게. 어머 세상에. 어, 맛있게 먹었나봐 김치찌개. 어제 먹었거든요. 닦고. 아 식물을 안 봐줬구나. 얘는 금전수. 돈 들어오는 거. 돈 중요하잖아요. 그죠? 금전수인데 이 친구는 제가 작업실도 두니까 약간 관리가 덜 됐는지 조금 시들었어. 그래가지고 새로 좀 이렇게 잘 좀 관리 좀 해주려고 작업실에서 가져왔어요. 어떡해. 미안해서 금방 해줄게. 좀만 기다려라. 그래. 또 이런 금전수는 예쁜 화분에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심어줘야지. 들어와. 그리고 얘 좀 커요. 크죠? 엄청. 어머. 들어오지도 않고 커가지고 이파리가 아주 부채예요. 부채. 그죠? 이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달아줘요. 너무 예쁘죠? 여기 야자수 느낌 있죠? 그죠? 50% 세일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7천 몇백 원에 가져왔어. 50% 세일해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 시작할게요. 처음 해봐요 실은. 이 야자수를 따심할게요. 흙인데 왜 배양토를 사왔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씨앗 심는 거래요? 근데 뭐 뭔들 이즈 뭔들 몰라. 뭐 터질 뻔했어 세상에. 배양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치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형의 마음이랄까 광량이 된 느낌? 어머.
흘릴 뻔했어. 조심. 오, 제 natural smell. 오, 그대로 전에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삽이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할게요. 그냥 쉽게 쉽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그거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벌레 나온 거 아니겠어요? 흙에서. 그럼 진짜 기겁할 것 같아요. 벌레 나오면. 다 던져버리고 방에 숨어있을 수 있어요. 벌레는 새는 거 아니야? 뭐야, 밑에 구멍 뚫렸잖아. 여기 알로에 같네. 안에가 뭐야? 또 알 같은 거 있어 안에. 여러분 식물 좋아해요? 오! 어떡해. 많이 흘렸어. 마이 갓. 저는 이상하게 식물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물 특히 이파리 되게 좋아해요. 이파리. 저 그 어렸을 때도 막 이파리에 막 고기 먹을 때 이파리 무조건 이파리 쌈 싸먹는 거 좋아해서 그랬거든요. 맛있잖아. 이파리 싸먹으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파린 좋아요. 식물 좋아. I love you야. 아우 막 흘린다 어떡해. 또 4월이 식목일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풀떼기도 좀 이렇게 만지는 날이잖아요. 봄이고 하고 하니까 기분 내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물 심어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뭐야 갑자기. 너무 내가 안 나온다. 그죠? 뭐야 메인이 난데 왜 얘가 계속 나오는 거야? 막 싸워 얘랑. 아니 페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깊이 심겨져 있는 거니? 이상해. 페리가 좀 더. 어머! 어, 많이 흘렸어. 조심 조심. 아, 얘 너무 커. 라지 사이즈야 너무. 그죠? 얘 너무 라지야. 엑스라지 엑스라지. 너무 크다 얘 친구들. 뿌리도 너무 커. Somebody help me. 무슨 접착제 붙여놨는데 너무 안 나오는데요? 이 친구? 재밌다 그래도 그죠? 재밌어. 이 와중에 또 여기 보시는 분들 보지 마세요. 여기 설거지가 좀 밀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설거지도 좀 밀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지 마세요. 모자이크 해버릴 거야 확 그냥. 보지 마세요. 설거지 좀 밀렸어.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얘가 뿌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진짜 뭐야 거대식물인 줄 고대식물인 줄 진짜 크네. 너무 커. 안 나올 생각 안 하는데 나오자. 근육피자. 여러분 무슨 식물 좋아하세요? 또 식물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저 옛날에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시충식물 키우는 거 막 알죠? 우츠동 우츠보트 우츠동? 뭐야 갑자기 우동 땡겨. 그 우츠동이라고. 아 그게 본명이 네펜데스인가 뭐 익스펜스인가 뭔가 아무튼 익스펜시브? 뭔가 아무튼 되게 어려운 이름의 우츠보트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곤충을 먹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죽어있더라고요. 식충식물계의 셀럽이 이제 파리지옥 칵 이렇게 무는 거. 뭔가 그런 식물 키우는 맛이 또 있어요. 따가워. 뭐야 뭐, 이빨 있니? 왜 따갑니, 갑자기 내 손이? 이래서 삽이 필요한 거구나. 썼어, 썼어, 썼어. 뿌리 진짜 커요. 근데 이 모양대로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 그거 뜬 거 같아. 그죠? 신기해. 신기해. 그죠? 완전 신기해. 뿌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펼쳐 나갈 거예요. 어머, 다 흘려, 다 흘려. 이렇게 또 이사 가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대요. 나도 기분이 좋네. 좋고 말고. 식물들도 이렇게 뭔가 러브한 멘트를 많이 쳐주면 더 잘 자란대요. 실제로. 얘도 다
입구멍 있는 거야. 나 듣고 있어.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이런 식물들한테도 항상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알죠? 잘 자란다고요, 확실히. 또 애칭 있잖아요. 이 친구 애칭도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 거의 다 완료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잘 심은 장하쇼. 깔끔하고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를 뚜루루뚜루루 이렇게 겉에만 깔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 토끼시대. 알죠? 그 초콜릿. 나쁘지 않아. 이야, 괜찮은데? 오, 갑자기 비싸 보여, 그죠? 가지고 바닥이 지금 문제야 지금. 너무 떨어졌어. 어떡하니? 오, 괜찮다, 그죠? 너무 괜찮은데? 내가 했지만 완벽해, 세상에. Perfect. 자, 이제 물을 좀 줄 거예요. 물은. 좋아하는 거 봐. 샤워. 이제 잘 자라는 일만 남았어요. 무럭무럭. 오케이. 완료. 금전. 뿅뿅뿅뿅뿅. 2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가지고 물을 안 줄게요. 금전수도 완성! 끝!